여러분, 드디어 어렵게 힘겹게 애플워치 4 나이키 에디션을 손에 넣었습니다. 예쁘게 뜯으려 했는데 다 망했어. 그냥 막 뜯어야겠어. 아무튼 이 애플워치 나이키 에디션 중에서 제가 구매한 요 루프, 스포츠 루프 모델이 구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 기다린 끝에 드디어 44mm 알루미늄 스페이스 그레이 나이키 에디션 스포츠 루프를 구했습니다. 요거가 왜 특별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많이 보셔서 좀 지루하겠지만 애플워치 4의 언박싱을 휙휙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꺼낼 수 있고요. 패키지 구성 안에 원래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델이라 보다기엔 알루미늄 모델이죠. 어댑터가 없었는데 이제 어댑터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어댑터를 넣어주네요. 자, 이게 블랙 나이키 스포츠 루프. 요 밴드 때문에 사실 구매한 건데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빨리 얘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패키지 안은 이렇고 한번 결착을 시키기 위해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심한 애플의 포장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오케이, 결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애플워치 1이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 끼운 줄 알고 약간 망설였어요. 근데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걸 늘 그렇지만 빨리 결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스페이스 그레이의 버클 자체도 약간 블랙톤이라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아이폰과 싱크하기 전에 좀 더 디자인 면에서 살펴봤고요. 용두 부분이 블랙 처리가 돼서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기존 모델들은 그런 건 없었으니까요. 백판도 세라믹 추가가 하나 더 돼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아, 예뻐 예뻐. 마음에 듭니다. 자, 요렇게 스트랩을 착. 루프는 착용법도 상당히 간단해요. 요렇게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우, 손목 진짜 어우. 자, 요게 바로 이 나이키 스포츠 루프를 구매한 이유인데요. 스카치라고도 하죠. 이렇게 반사판이 들어있어서 반사 물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반사가 되고 스포츠 루프 자체가 물 빠짐이 상당히 좋아서 저렇게 물에 담고 한 5분 지나니까 싹 말라버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나이키 에디션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이키 전용 워치 페이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워치4부터는 이렇게 화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게 들어갈 수 있죠. 약간 에르메스 에디션이랑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에르메스처럼 비싸진 않으니까 나이키 에디션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히 44mm 나이키 에디션 애플워치4를 개봉해 봤는데요. 일단 포장을 다시 좀 할게요. 포장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 44mm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요 리뷰랑 워치1이랑도 리뷰를 하고 또 40mm랑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이따 봬요.